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걸릴 수 있는 암,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바로 폐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석일입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그 확률은 커지게 되는데요. 또한 피우는 형태도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깊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후 약 30년 정도가 되면, 즉 성년이 될 때 흡연을 시작했다면 대개 50세경부터 발병 위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라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서도 폐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유전자의 영향이라고는 보고가 있지만 주목해야 할 원인은 바로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조리 중 접하는 연기에는 알데하이드, 초미세먼지, 지방 에어로솔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발암물질을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환기장치가 없이 튀김, 볶음,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는 환경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3.3배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는 18세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7세 후 25세까지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실내 공기 오염, 라돈 등 방사성 유해 물질 노출, 기존의 폐질환 등도 발병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 등 환경적 요인,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 발병 위험이 2 내지 3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폐암의 조기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폐암 환자의 10 내지 15%는 무증상인데요. 기침이나 가벼운 흉통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감기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간주하고 지내다가 병이 진행된 후에야 폐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 증상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폐암 환자가 병원을 찾는 시점은 종양이 상당히 커지거나 폐의 주변 조직인 앞가슴뼈, 늑골 및 기관지, 가슴속 림프절을 침범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전체 폐암 진단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또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가족력이 있으면 30, 40대부터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성면, 비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출이나 작업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사망률이 높은 폐암이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지 않은데요. 최근 흉관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 폐암의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령의 폐암 환자도 전신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폐암은 초기 증상으로 기침 외엔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흡연이 최고의 원인인 만큼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발병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자각증세에 있는 경우나 흡연력이 있는 분, 50대 이상인 분들은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